저는 그런 것조차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. 어. 딸은 또 딸의 인생이 있는 거고 어, 그래요. 저는 또 저만의 인생이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럴 때일수록 저는 이제 자기 개발의 시간을 많이 갖고 나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. 뭐죠? 내가 갖고 있는 바로 이 매력. 매력은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바로 이제 남이 봐주는 게 바로 그 매력인데 이런 아.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고. 어, 그럼 좀 알려주십시오. 이제 여성분들 네? 머리 묶을 때. 머리 묶을 때. 아줌마 머리 묶을 때 어떻게 묶여요? 아, 머리 묶을게요? 그렇죠. 이렇게요? 저 봐. 저 벌써 턱이 두 개잖아. 예. 예. 저 매력 포인트가 없는 거야. 어머 그러네요. 여성분들은 저럴 예. 때 입에 간단한 그 머리끈 하나 무는 거. 머리끈을 어. 입에 물고. 그거 하나만 물어도 정말 오. 괜찮다고. 오. 이게 머리끈이라고 생각하고 예. 묶고 다시 한번 묶어봐요. 어. 오. 좀 사네요. 좀 사네요. 아니야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. 아, 왜요? 아 왜요? 매력적인데요 왜요? 근데 아버님은 뭐 할 때 가장 매력적이세요? 사실 나도 그 내 매력을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그 도지사님 그 방에 형광등갈로 들어갔는데 형광등. 거기 비서님이 내 형광등 가는 모습을 보고 아 계장님 너무 섹시하다고 오. 그러더라고. 나도 몰랐어 그때까지. 아니 형광등을 어떻게 갈았는데요? 이게 뭐 형광등이라고 생각해요? 형광등이라고 치면은 예, 예, 예. 이게 바닥에 있을 거 아니에요? 예, 예, 예. 이렇게 바닥에 있고 형광등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예. 의자에 밟고 이렇게, 이렇게 형광등을 이런 식으로 아버지! 이게 백열등을 이렇게 아버지!